차트의 언어를 읽어라 이런 제목으로 조금 강의를 좀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주가는 변동하지요. 차트를 통해서 주가 움직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투자자는 이런 방법을 아예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히 앞설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트는 투자 세계에서 당신이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려면 주가와 거래량이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이상 흐름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주가 차트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당연히 있죠. 예, 단순히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그 종목을 덥석 매수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차트를 배우고 또 차트의 언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 주식이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매도할 타이밍인지를 기업의 내용도 괜찮고 업계 선두 기업이기는 하지만 모양이 형성된 다음 주가가 너무 올라 일단 매수를 보류하는 게 나은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차트의 언어를 읽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추세 상승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그러니 오지선다형처럼 정확하게 답이 쉽게 골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일 수 있고 차트로 모든 단을 돈을 다 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고점과 펀더멘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분기 실적이 적자로 변화한지 주가가 고점을 알려주는지 차트를 잘 그리고 있음에도 또 막연한 장기 투자라고 우기는 경우에 엄청난 수익을 반납하는 결과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이유를 분석하고 바퀴벌레 이론처럼 계속 나빠질지를 분석하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종목을 하나 볼까요? 예. 그게 바로, 조광피혁인데요. 조광피혁을 보면 주가가 큰 상승한 이후에, 그죠?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예, 실적이 부진하면서, 예, 끊임없이 고점을 내리다가 한 번에 쏟아부었죠. 그럼 지금 와서 장기 투자자고 이렇게 왔을 때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그죠? 장기 투자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조광피혁하고 같이 삼양통상인데요. 똑같은 업종입니다. 차트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예. 고점 찍고 고점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되죠? 폭락을 해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차트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큰 수익을 내놓고 기업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차트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역시 업황 사이클이 가면서 같은 업종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죠? 최소한도 이 종목을 갖다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라고 우긴다면 결국은 모든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배워야 되고
기업 분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이렇게 끊임없이 차트가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종목을 그럼 고르는 데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역배열에서 사야 된다. 그죠? 또 어떤 전문가는 뭐, 예, 기업이 펀더멘털만 좋아질 때만 사야 된다. 또는 장대 음봉에 매수하라. 아니다. 장대 양봉에 매수하라.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정확하게 정답을 딱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을 매수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100%의 정답은 없을지라도 최소한도 확률 게임으로 내가 이기는 게임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몰라서 그저 자신 있게 투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평선이 정배열 모양을 만들었을 때 저는 사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업종이 먼저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뉴스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좋은 종목이 업종이 성장세에 있는지를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선행으로 매수해서 잘 들고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015년 12월 달에 제가 예, 원익 IPS를 무료로 추천하면서 저는 반도체 경기가 가니까 기업의 쌀을 사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추천해서 지금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아직도 매도하지 않은 상태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냐? 바로 업종이 성장세에 있었고 불경기에서 호경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승할 거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리 선행으로 매수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익률에 있어서는 쥐약이죠. 좋은 기업이라면 예, 추세를 따라서 61선을 돌파하면서 느긋하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매도한다는 거죠. 본인이 단기로 수익이 이제 고평가 났으니까 더 이상 안갈 거다고 생각하고 매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럴 때는 이미 내가 추세에 올라탔다면 그 종목이 끊임없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예,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럼 이 추세를 깼을 때, 62선을 깨고 갔을 때도 이걸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료 강의를 하면서 전에 한번 예, 테라세미콘하고 원익 IPS를 합병한다고 반대매매를 하면서 반대하라는 사람들은 그 원익 IPS 대신 사주겠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폭락해서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라면 더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추세가 이탈했는데 이건 잘라야 되나요?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이 기업을 더 강력하게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200%를 하고도 아직도 안 팔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예, 분기별 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을 잡아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동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60일선을 깼으니까 나는 추세 이탈이니까 매도해야 된다. 과연 맞을까요? 이럴 때 뒤에서 이게 보였을까요?
템플턴도 이게 보였을까요? 차트만으로 봤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내가 매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건 뭐죠?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고 역시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더더욱 실적이 좋아질 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 수익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역시 그러면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죠?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다 이게 맞던가요? 또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은지 분기별 순이익이 성장하는지 부채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투자자가 당연히 분석해야 돼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재무분석 자체도 볼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확인조차 안 한다는 거죠.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사고요. 그리고 무조건 장기 우기다가 수익을 다 반납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부실 종목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악쓰고 있는 경우 많아서 손실이 53% 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 거죠? 예, 분석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성장을 거듭하는 업황이 속한다면 더더욱 미래의 트렌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4차 산업, 이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 또는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서 OLED라든지 등등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를 하면서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아직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어서 뭐또 고속도로를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정을 하지만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이번에도 버스 사고 나는 걸 보면서 버스에다 이제 강력하게 경고등 미리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 나온 거로 봐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또 하나 뉴스가 빅뉴스가 나온 게 뭐였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OLED 종목을 지난번에 앞으로 그 수요가 창출되면서 애플에서 강력하게 부품 공급을 요청, 삼성전자에다 부품 공급을 요청한 거로 봐서는 좀더더 호황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술은 역시 삼성전자가 최고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더 커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경제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뉴스를 무조건 배격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뉴스를 정확히 잘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런 기업이 개선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졌죠. 최근에 우리가 차트 기법을 조금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서 매도 사인을 내서 이 종목을 매도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예, 똑같은 모습이 어딘가요? 잘,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차트인지를 한번 잘 보시죠. 예,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매도 사인을 준 건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은 고민해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왜 저기서 템플턴은 매도 사인을 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이 자기 실력화 만드는 것이죠.
해보실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금은 뭐 영원한 테마라고 제가 부르짖어서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이 바로 전기차였는데요. 전기차 종목들이 연일 지금 폭등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미래 산업에 대한 미리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셨다면 좋은 투자자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